아침에 일어났는데 물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씻지? 밥은? 먹을 물은? 오늘 1시간가량 단수가 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잠깐이라도 물이 없으면 이렇게 불편한데 물 부족 국가들은 어떨까? 안녕하세요. 밀키베이비 김우영입니다. 제가 4월에 아베다랑 콜라보를 했어요. 지구의 달 한정판 샴푸바를 사면 그 수익금이 물 부족 국가들한테 깨끗한 물로 기부되는 환경 캠페인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캠페인 홍보 웹툰을 그리게 됐어요. 이 캠페인은 체리티 워터라는 NGO 기관과 함께 했는데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은 매일 물을 모으는데 약 2억 시간을 소비한다고 해요. 2억 시간. 심각한 것 같은데 숫자라서 깊이 와닿진 않죠. 그런데 제가 그림 작업을 하던 날 실제로 단수가 됐어요. 물 부족을 잠깐이라도 경험을 하니까 제가 이 캠페인에 진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넷플릭스의 게임 탭을 봤는데 거기 체리티 워터에서 만든 게임이 있더라고요. 트루 스토리라는 게임이었는데 아프리카 여성이 물을 구하려고 긴 여정을 떠나는 단순한 게임이에요. I should have stayed in bed longer to recover, but oh no, Bontu, you are stubborn. 제가 만약 이런 상황에 살고 있다면 하루하루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게임 속 주인공 본투는 물들어 가는 길에 온갖 사투를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씩씩하고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인공과 여정을 함께 해보기로 했어요. 트루 스토리 게임은 주인공이 물을 구하러 가고 물을 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커피를 끓이는 짧은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을 구하러 가는 여정에는 지루하게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미션들이 있어요.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쉬어야 되기도 하고 야생동물들을 피해 도망치면서 점점 주인공에 동화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을 담을 때는 줄을 서고 직접 시계바늘을 돌리면서 기다림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물을 담을 때도 거머리를 피해서 담아야 돼요.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되고 그마저도 굉장히 긴 여정 끝에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노란 물통은 실제 체리티 워터에서 쓴 물통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길은 왔던 길과는 다른 미션들이 주어져요. 짐의 무게로 인해서 체력 소모가 일어나고 모래 폭풍을 맞는 등 실제 경험담에서 비롯된 고난들을 헤쳐나가면서 물 한 번 떠오기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물을 집으로 무사히 가져와서 이웃들을 위해서 커피를 끓이는 부분입니다. 조작이 가장 어려워서 하마터만 저도 클리어하지 못할 뻔했는데요. 밀키는 이 커피 진짜 소중하게 먹어야 돼 라고 했죠. 이 게임은 웰메이드 다큐 한 편을 본 것만큼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게임이었어요. 밀키는 이 게임을 다시 해보면서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목숨 걸고 밤을 새워 걸으며 먹을 물을 구해야 하는구나. 근데 양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당장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경험하지 못하지만 지구 반대편의 상황을 내 일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야기의 힘인 것 같아요. 이 진짜 이야기, 트루 스토리는 인터랙티브한 게임 형식을 통해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환경에 대한 경각심뿐 아니라 힐링도 되는 게임이에요. 배경을 손으로 그린 걸 활용했다고 해요. 아프리카 풍경이 되게 아름다워서 눈이 정화되는 것 같고 이 지역의 문화적인 특색을 반영한 미션들이 되게 색달라요. 이 앱의 카테고리가 에듀케이션이에요. 딱히 폭력적이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아이랑 하기 굉장히 좋은 게임입니다. 넷플릭스 회원은 무료고 인앱 결제나 이상한 광고가 없어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모두 4.7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UX가 세심하게 고려된 친환경 롤플레이 게임입니다. 여정 중간중간에 나오는 미션들의 타이밍이 적절해요. 롤플레잉은 하염없이 걸어가는 일도 종종 생기는데 이 게임에서는 조금만 걸어가면 미션이 바로 나옵니다. 또 여정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인디케이터가 꽤 직관적이에요.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게임은 12세 이상입니다. 어려운 미션은 힌트를 주면서 사용자를 배려해요. 물론 해내는 것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되었다는 것은 사용자 테스트를 충분히 해가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의 피드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게임을 만든 제작사는 Frosty Pop입니다. 캐나다에 거점을 둔 회사인데요. 더 여러 개의 모바일 앱을 만들면서 노하우를 쌓았어요. 이 게임을 위해 체리티 워터가 수백 개의 실제 인터뷰와 경험담 리소스를 제공을 했고, 이 제작사 홈페이지에는 트루 스토리 게임 탭이 따로 있는데요. 그만큼 신경 쓴 앱이라는 거겠죠. 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빠른 속도감이나 슈팅 같은 스릴 있는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2D의 약간 어색한 움직임과 전체 여정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주인공의 나레이션이 흐름을 주도하기 때문에 다큐류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어필할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조작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 가뭄으로 피해가 크죠. 기후위기로 인한 물 부족이 비단 아프리카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왜 지구 반대편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감과 시야를 한층 넓히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